네. 예, 거기에 이제 동아시안컵에서의 또 연패가 되겠고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경기장 징크스 깨려면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의 경기 분위기.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압박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텐데요. 전반 초반 5분 동안 한국 대표팀이 전술 운영 그리고 그 압박이 효과를 거둘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루이 들어갑니다. 빠졌어요. 크로스 낮게 보냅니다. 자, 흘렀고 다시 실점하게 됐고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가 됐고 이것을 위다우 선수 해주면서 보세요. 수비수가 완전히 앞에서 상대의 장신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결국 웨이사우 선수에게 한 골을 내주네요. 예. AMH 데뷔전 예, 또 어린 시절 포르투갈에 예, 입단을 하면서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잘 밀어줬습니다. 자, 슈팅! 아, 비단합니다. 네. 김신욱 지금 이렇게 이제 슈팅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시간대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골을 내준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요. 우리 경기 흐름을 끌고 와야 됩니다. 실점 이후에 뭐 30초도 안 돼서 수비를 쉬고요. 네. 자, 김신욱이 접었습니다. 자, 중앙에서 바꿔 한 번만 쳐줍니다. 자, 이재성입니다. 그래요, 골이에요. 득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김신욱 선수죠. 야, 우리가 금세 동점을 만듭니다. 결국 김신욱입니다. 그렇죠. 김신욱 선수의 발, 머리가 아니라 발로 골을 터뜨렸거든요.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요. 문전 중앙에 있었던 김신욱 선수에게 낮은 패스를 했는데요. 김신욱 선수가 상대 골문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우리도 유로파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좋아요. 머리 걸어가지고 이재성이에요. 이재성! 골이에요. 이재성! 완벽합니다. 김신욱과 이재성 서로 한 골씩을 주고받네요. 2대1 앞서는 대표팀입니다. 아, 김신욱 선수의 자로젠 듯한 헤딩 패스. 이재성의 왼발 통렬한 대각선 땅볼 슈팅. 멋졌어요. 짧게 주고 한 번 더 가나요? 아, 슈팅까지. 자, 머리 수중 머리 슛! 자, 굴절됩니다. 자,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공격 슛! 아, 좋은 슈팅이에요. 왼발 발리 슈팅. 자, 지금 맞지 않았나요? 예, 네, 맞았다고 김진수 선수. 골키퍼가 피스팅을 한 거다. 코너킥이라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맞지 않았나요? 네, 맞았다고 했고. 김진수 선수거든요. 골키퍼가 때립니다. 뒷공간 보고 들어갑니다. 아, 재치 있게 가까운 선수에게. 자, 한번 접고 올려줍니다. 이재성! 이재성 머리 맞췄습니다만. 네, 지금 예, 빗나가네요. 이명주의 크로스입니다. 김진수의 오버래핑 이명주에게 연결됐고요. 그것을 이재성 선수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있죠. 예. 이재성 선수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해서 헤딩을 하는지. 자, 섰다가 잘라 들어가죠. 예. 네, 잘라 들어가면 최철순이 받쳐줍니다. 최철순 가운데 공간 많습니다. 자, 가나요? 강하게 때립니다. 가기 위한 과정의 훈련으로 저는 평가를 해요. 네. 자, 코너킥 날아듭니다. 헤더. 자, 떨어뜨렸고 막사쪽 슈팅. 아, 떴습니다. 몸을 턴하는데 각도상으로 말이죠. 김신욱의 순발력 아쉽게도 빗나갑니다. 굉장히 이럴 때는 넓혔을 필요가 있어요. 자, 측면에서 다시 올라가죠. 자, 정우영 바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머리 떨궈놓고 자, 반대편 헤더. 들어갑니다. 원바운딩 된 것을 예, 영기훈 선수. 자, 그것을 머리에 맞힐 때 골키퍼가 각을 좁히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충돌이 좀 있었어요. 아, 괜찮나요? 네. 예. 이제 영기훈 선수, 자, 김신욱 리어포스트 쪽으로 오죠. 자, 영기훈 올려줬습니다. 헤더. 그렇죠. 자, 아직 높이 떴습니다. 리버시팅! 이걸 못 넣네요. 정면입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명주. 아, 이명주. 3대1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전반전 3대1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측면에서 크로스. 자, 찬스예요. 자, 가나요? 그대로 슈팅! 좋아요. 차례입니다. 김진수 잘 때렸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왼발 아웃프런트로 말이죠. 완전히 골키퍼 쪽에서 컵을 그리는 슈팅을 때렸던 거거든요. 네. 입니다. 중국의 공격입니다. 자, 측면에서 덩화론 크로스 강하게 잘했어요. 김진영 골키퍼. 아, 좌우실의 슈팅을 막아내는 김진영 골키퍼. AMH 14경기에 지금 후반 중반 이후에 흔들리는 거. 자, 중국의 네. 공격입니다. 올라옵니다. 실점하네요. 실점하네요. 결국은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이 실점의 빌미가 됐는데 위다바오. 지난번 우리가 패할 때 골을 터뜨렸던 선수로 소개를 했었죠. 네. 지금 아하. 경기에 대한 집중력 강조를 했었는데요.